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플렉의 제품 지원과 금전 지원이 있었지만 제품 셀러가 기획 방향에 터치 안 받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데님 입을 수 있냐고요? 네, 전 입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긴 바지를 고수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여름엔 어떤 청바지를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플렉 제품들 추천도 보시고 코디도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 다 기획전에 들어가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할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아무래도 여름이니만큼 밝은 연청 데님을 준비했는데요.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준비했습니다. 풀맥스 소재감의 데님으로 여러분께서 상상한 그 빳빳한 데님이 아닌 뭔가 야들야들하니 막 티셔츠 같고 굉장히 얇아요. 살에 닿는 느낌도 시원할 뿐더러 빨리 마르기 때문에 허벅지 딱 놔도 남몰래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거죠.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시지만 긴 바지 고수하는 분들은 한 번쯤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장감도 여유있게 나왔기 때문에 와이드하면서 곱창진 맛 고고 살리기 딱 좋아요. 데님은 핏이 중요한 만큼 저희 슬림한 매니저의 착천만으로 부족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담당하고 있는 빈집자와 제가 또 29 사이즈와 다른 사이즈를 입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이 다양한 피팅감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만약에라도 저희와 비슷한 체형이 아니셔서 좀 못 챙겨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데님이니만큼 실측을 꼭 확인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이 연청 코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청 바지의 흰 티는 국룰이죠. 따라라라라라라. 포카리 맛.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일 뿐만 아니라 틀릴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흰색 티셔츠가 조금 물리신다 하시면 살짝 누리끼리 오프화이트 컬러감의 티셔츠를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흰 티셔츠나 이런 누리끼리 티셔츠 둘 다 아무 스니커즈랑 매칭하셔도 되기 때문에 컬러 스니커즈로 포인트 주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티셔츠가 질리신다 하면 화이트 셔츠 입어서 조금 더 깔끔한 맛을 연출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연청 코디는 흰 티셔츠에 아우터형 셔츠를 소매를 걷어서 입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너무 덥다 하신다면 뭐 셔츠만 버튼 채우셔서 소매 걷어서 입어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이겁니다. 긴 팔에 긴 바지 입으셨으면 밴드를 딱 신어주면 발만 시원해 보이면 되죠 뭐.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건 스트라이프 코디. 연청이 뭔가 밝은 느낌을 주는 만큼 스트라이프에서 오는 밝은 느낌, 경쾌한 느낌이 잘 어울리거든요. 게다가 연청 와이드한 실루엣 때문에 오는 살짝의 레트로한 맛, 요걸 살려서 좀 컬러감 있는 티셔츠와 매칭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청 데님이에요. 여름이니만큼 중청은 엄청 슬림하진 않고 살짝 여유있는 테이퍼드 핏을 추천드립니다. 풀맥스 소재감보단 두꺼워지지만 절대 두껍지 않고 얇은 여름용 데님인데요. 찢어진 디테일까지 있어서 바람구멍, 숨구멍이기 때문에 여름까지 제 다리땀을 식혀줄 그런 놈? 워싱도 적당히 들어가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아서 들고 왔죠. 게다가 기획전 할인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 뭔가 돈 드는 느낌?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저와 빈집자의 피팅감입니다. 요런 루즈한 실루엣의 중청 테이퍼드 핏 데님과 어울리는 매칭은 또 어게인 흰티 조합. 이건 국룰이에요. 흰티와 데님은 틀릴 수가 없어요. 청량미 그냥 왠지 막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는 룩. 그런데 크롭하고 실루엣적으로 좀 더 슬림해졌으니 스니커즈도 조금 더 슬림하게 가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뭔가 가볍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테이퍼드 핏이기 때문에 살짝 클래식한 느낌을 내주셔도 좋은데요. 니트 카라나 카르 달린 무언가 입어주면 좀 더 스마트한 연출 가능하십니다. 이때 좀 더워 보이지 않게 여기 목은 오픈! 오픈! 열어라 참깨! 카라 셔츠와 매칭을 하셔도 이쁜 게 테이퍼드 핏인데요. 이때 오버사이즈 카라 셔츠라면 좀 더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샌들과 매칭을. 그리고 또 요즘 뮬, 로퍼, 피셔맨 뭐 그런 류의 슈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흐르는 듯한 핏감의 티셔츠, 뭐 니트 베스트 레이어링을 해준 다음에 이런 슈즈로 포인트를 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뭐 앞서 보셨던 코디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꾸민 느낌이다 하신다면 당연히 다른 컬러감의 티셔츠와도 매칭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깨끗하게
몸에 맑게 자신있게. 여름하면 화사한 컬러 가면 아이보리 크림진 빠질 순 없죠. 그래서 제가 셀렉해온 제품 바로 이 제품인데요. 컬러감적으로 밝아서 시원해 보일 뿐만 아니라 상의를 좀 마음대로 암 컬러 막 갖다 놔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슬림한 스타일의 크림 아이보리 진보다는 이것처럼 스트레이트 핏을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뭔가 오가닉한 스타일, 부드러운 연출에도 가능하지만 스마트한 느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저희 빈집자와 저의 피팅감입니다. 데님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누리끼리스, 약간 콘스프가 떠오를 만한 색조합인데요. 코지한 느낌도 주고 편안한, 뭔가 기대고 싶은 컬러감. 근데 거기에 컬러감 포인트를 빡! 애플 민트를 빡! 민초를 빡! 걷어! 거기다 샌드를 빡! 이러면 막 시원하고 막 달려가서 앵기고 싶... 아무튼 스트레이트 핏은 활용도가 좋다고 했죠. 캐주얼한 것도 어울렸지만 좀 더 댄디 깔끔 룩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 화이트 컬러 조합에서 오는 종이의 분해 스멜. 카라 니트와 함께 매칭을 해주셔서 살짝 스포츠웨어, 분해, 골프 느낌 내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갖고 계실 깔끔한 커먼한 스니커즈랑도 매칭이 잘 돼요. 여름에 긴 바지 말고 긴 팔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좀 얇고 야들야들 찰랑찰랑거리는 소재감에 롤업을 탁 해주시고 막 그마다 뭐 팔찌, 시계, 또 이런 것도 액세서리 탁 해주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남자. 자, 이제 좀 무난한 거 했으니 제 취향도 쓱 한번 담아볼까요? 시원한 컬러감에 포인트 디테일이 살아있는 데님이에요. 절개가 들어가 있고 밑단 부분에 컬러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였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뭔가 실루엣적으로 레트로하지만 이런 절개 디테일, 그리고 밝은 멋진감 때문에 섹시한 느낌이 물씬 나는, 제 관종력을 채워줄 수 있는 데님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는 빈집자와 제 피팅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바지 스타일링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흰 티셔츠 입어주시면 돼요. 흰 티셔츠 싫어요? 그럼 검정 티셔츠 입으시면 돼요. 조금 더 힙해지고 싶어요? 버킷에 던지면 돼요. 이런 밑단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거 뭔가 다가가기 어려워 하지 마시고 프린팅 티셔츠 얹어주세요. 스니커즈 신으면 되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 제품은 분명 슬림 핏을 선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슬림 핏도 준비했습니다. 슬림 핏 데님도 여름이니만큼 좀 밝은 컬러감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모델이 키가 큰 편이라 30 사이즈가 맞지만 기장감 때문에 31 사이즈를 입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림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할인율이 좋은 만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빈집자와 저의 피팅감이에요. 데님이 저희 모델이 왜소하기 때문에 좀 더 말라 보일 수 있다, 체형의 단점을 커버해준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좀 더 허벅지가 살짝 적당히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슬림핏 데님과는 깔끔한 카라 니트나 티셔츠를 넓혀주셔서 입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다리도 길어 보이고 슬림하게 내뿜을 수 있고 뭐 그런 맛? 아무튼 할인율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가올 여름 무드에 좀 맞을 청바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코디가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코디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조금만 가지었으면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플랫과 함께하는 만큼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어서 할인율이 굉장히 빠방한데요. 이 기회에 스토커즈 플랫과 함께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플랫과 함께한 이벤트이니만큼 이벤트 5분께 제가 추천한 데님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